자, 이번에는 DSS 법격이 활성화됐는데 그냥 딸깍으로 업데이트 해놨어요 얘네들이. 그래서 거의 뭐 배신자 런이라고 할 만큼, 사실 배신자 런에서 그냥 구멍만 좀 확대된 거예요.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지는 느낌으로 플레이하면 되는데, 솔직히 이렇게 업데이트 할 거면서 뭐하러 업데이트를 했나 싶긴 하지만 뭐 이게 어딥니까, 그죠? 그래서 날먹 미션 그냥 부수면 되는 미션이죠. 여러분들 그냥 이동 폭격이랑 대충 이런 거 들고, 얘가 이제 무거운 중장갑을 전 입었어요. 보시면은 K사 끼고 무거운 중장갑을 입었기 때문에 폭발 저항을 끼지 않으면 그냥 쉽게 죽 수 있다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행성 폭격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 폭발 데미지 저항 요거 꼭 끼세요. 요거 꼭 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. 놓으시면 어차피 얘네들 알아서 행성 폭격에 알아서 부숴주거든요. 그 정도로 너무 대충 만든 딸깍 미션이다. 솔직히 제가 화라는 거는, 이거 게임 개발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진짜 너무 대충 만들었어요. 진짜 이거는 혼나야 돼. 일 하나도 안 하고 있단 얘기 얘네들. 자, 이제 행성 폭격이라고 뜨게 되면 배신자 런이 되거든요. 저런 이제 폭탄 같은 거 안 터지게 조심해야 되고. 자, 여러분들이 이 주무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냥 부수면 됩니다. 이렇게 아유 느긋하게 기다리고. 이게 어쨌든 배신자론처럼 이 플레이어 주변으로 떨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뭔가 부수고 싶은 적 기지가 있으면 그 근처로 가시면 돼요. 보시면 저렇게 막 계속 맞죠? 저기도 막 뭐가 터져.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급 혼자 터져버렸죠. 이렇게 근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. 행성 폭격이 또 무한이 되는 건 아니라서 폭격했다 안 했다 이러는데 적당히 감 보시면서 움직이시면 돼요. 또 벌써 왜 이렇게 쿨타임 짧아졌지? 아무튼 집 가면 되죠? 이거는 행성 폭격으로 떨어진 겁니다. 완전 망게임이죠. 가끔씩 한 발이 떨어지더라고. 만약에 만들 거면 좀 플레이어한테는 안 떨어지게 하든가, 아니면 차라리 잼 가속도를 한 50%로 줄여주든가 쿨타임을. 뭔가 좀 너무 묘하다고 해야 되나? 너무 대충 만든 느낌이에요.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막 터져. 적당히 이제 숨어있으면 되거든요. 모래 폭풍이기 때문에 그냥 꿀이라서. 얼른 가 얘들아. 자 얘들아 퇴근해 빨리. 사실 행성 폭격이 막 또 엄청 도움될 것 같잖아요. 근데 또 유닛도 그렇게 많이 못 잡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 명중률이 높지도 않으니까 뭔가 그냥 거대한 레이저 캐논 같은 게 쭉 지지고 있는다거나 차라리 뭔가 그런 게 됐으면 조금 더 사람들이 시인성도 좋고 불쾌한 이런 사망 같은 거를 겪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애들 이렇게 많은데 하나도 안 맞는 거 봐. 아무튼 이 미션 날먹으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미션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한번 재미로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맛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DSS 좀 좋은 효과 좀 넣어줘라 제발.